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더덕 요리의 백미는 숯불에 구운 더덕 구이가 아닐까요? 그럼요. 그 어떤 고기가 부럽겠습니까? 맞습니다. 향으로 먼저 맛을 봤으니 이제 입이 즐거울 차례입니다. 아유, 맛있겠어. 아, 맛있다. 와, 이걸 먹어야 맛있고 영양 가치가 제대로 있는 것이지. 자, 더덕. 진짜 이건 진짜 보여야겠네. 진짜 뭐야 이거? 진짜 보여야. 야, 이거 더덕까지 이거. 더덕. 야,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시네요. 네, 땀 흘리란 보람이 있었습니다. 맛있지? 이거 맛있네. 이게 바로 이게 보양식이야. 보양식으로 최고인 거야. 말 그대로 약이 되는 밥상인데요. 맛 좋고 향 좋고 거기에 영양도 풍부한 더덕을 먹으니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밝고 정정하신가 봅니다. 금술도 좋으시고요. 아유, 맛있다. 건강 보야 이 봄 더덕 드시고 어머니 마을님 건강하세요. 지치기 쉬운 나른한 봄, 무언가 힘나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마이산의 전기를 머금은 진한 더덕으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유, 더덕 향기가 코끝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은데요. 봄 소식을 또 이렇게 더덕이 전해주는군요. 더덕 드시면서 삽니다 생각하고 먹으면 정말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렇게 서로서로 챙겨주시면 네. 뭘 드셔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더덕으로 원기 챙기셨다면 네. 이분 뭔가 좋은 거 드시고 온 것 같습니다. 박경림 씨, 바다에 나는 무엇을 드시고 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귀한 걸 만나고 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 중에 하나인 대청도의 명물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나름 제가 또 수산물 전문 리포터라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나 힘들게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이번 목적지는요. 인천항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섬 대청도입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 중 한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멀리 가장. 그러게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그러면 최북단에 있죠.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있고 아주 먼 곳이에요. 여기 오기가 아주 힘든 데예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오늘 뭐 잡으시는데요? 오늘 홍어. 홍어? 네. 아, 홍어요. 와, 대청도에서 홍어입니다. 홍어. 엄청나고요. 대청도의 명물 홍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홍어 잡이는 북한과 가까운 해역에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조업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정된 시간 내에 조업을 해야 합니다. 네. 배 타고 얼마나 가면 홍어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1시간 반 나가야 돼요. 생각보다 멀리 나가요. 네, 우리가 이제 요 바로 코앞에는 동으로 가놓으면 저 북한 땅이니까는 여기 이제 서쪽으로 빠지죠. 그래야 안전한 좋고요. 여기가 전부 이북땅. 북한 땅. 여기가 대청도. 일출일몰. 그래서 해 뜨면 나가고 해 지면 들어오는 데가 여기에요. 바로 이북당이 바로 이 옆에기 때문에 야간 조업은 없어요. 어머나. 여러모로 제약이 많은 홍어잡이. 게다가요, 이날은 특히나 안개가 짙게 깔리고 파도도 높은 상황이어서 더욱이나 힘든 조업이 예상이 됐습니다. 아니, 저거 조업 나가도 괜찮으셨던 거예요? 파도가 보통이 아니네요. 안개도 많이 꼈는데 게다가 파도가 이렇게나 올랐어요? 아, 이제 다른 날은 조용히 했었는데 오늘 저 아가씨가 날짜를 잘못 잡고 갖고 왔네. 원래 잔잔해요? 네, 아니, 날씨가 좋은데 오늘은 네. 날씨가 아주 나쁘네. 이렇게 나빠도 저는 홍어만 많이 잡히면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오겠죠? 네. 아유, 경림씨가 열심히 하셨어야 했겠네요. 자, 부표가 드디어 올라오는데요. 서둘러 며칠 전 미리 쳐두었던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선원들이 힘을 합쳐서 끌어올린 그물, 과연 홍어가 잡혔을까요? 좀 그득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뭔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좀처럼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현재 홍어가 이렇게 안 올라와요? 홍어? 네. 국물이 잘못됐어. 에? 설상가상 거센 파도에 그물까지